안녕하세요.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. 아,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안 좋네요. 비도 오고 또 미세먼지도 굉장히 안 좋고 그죠? 공기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. 근데 그럼에도 저는 또 토둥이네 이렇게 달려왔더니 예쁜 아이들이 밖에 날씨가 어떻든 공기가 어쨌든 요 아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또 지키고 있네요. 와, 햇빛이 비춰주면 좀 더 예쁘게 보였을 텐데 햇빛은 없지만 그래도 요 아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. 제가 오늘은 또 어떤 숙제를 내주실지 참 궁금합니다. 토동 사장님 매주 저한테 그거 심는 거 숙제 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선생님 앞에서 숙제를 매주 하고 있는데 행복한 숙제이죠. 다육이도 예쁜 아이 심고 또 예쁜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으면서 저처럼 행복한 숙제를 하면 정말 해볼만 하죠. 마냥 저는 그래서 토동이네 매주 올 때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숙제를 주실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오늘 과연 제가 뭘 심을지 참 궁금했는데 요 아이가 뭔지 아세요? 아, 예쁜 아이들. 언제 이렇게 합식을 다 해놓으셨대요? 우와, 진짜. 합식이 아니고 한 몸입니다. 아, 이게 한 몸이에요? 네. 아, 죄송해요. 하나씩 이렇게 합식을 해놨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맞아. 이게 만약에 이게 한 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지? 각자 각목이었으면 사장님이 이렇게 심질 않죠? 가에 이렇게 이렇게 빈 공간을 놔두지 않고 꽉꽉 채우시죠. 맞아. 군생이니까 이렇게 하셨나 보네요. 요게 온슬로우예요? 네, 온슬로우. 아, 진짜 예쁘네요. 요 아이도 한 몸인가 봐요. 네. 레몬베리. 레몬베리예요, 얘가? 네. 그럼 레몬베리가 얘는 레몬베리? 얘는 레몬 로즈. 헷갈려.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전 매주 아무리 물어봐도 또 물어보고 합니다. 요것도 한 몸인가 봐요. 라즈베리 아이스 한 몸 건데. 우와, 굉장합니다. 또 이렇게 한 주 동안 안 왔다가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또 새롭게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 숙제가 뭐예요? 했더니 요 온슬로우를 한번 보여주시는데 너무 예뻐서 저도 온슬로우를 한번 심어보려고 하는데요. 또 다른 얘는 얼굴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? 좀 더 큰 아이가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큰 온슬로우가 있습니다. 우와, 진짜 내 얼굴만 하다. 진짜 저 얼굴이 조그맣거든요. 정말 온슬로우랑 제 얼굴이랑 사이즈가 같은 것 같아요. 보세요,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큽니다. 우와, 대박. 이게 몇 송이에요? 하나. 이것도 한 몸이에요? 네. 우와, 대박. 이건 엄청 오래됐을 것 같아요. 네. 우와, 진짜 멋지다. 저는 근데 제 거는 아직 귀여운 아이예요. 오늘 예쁘게 한번 저도 온슬로우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우와, 근데 잠깐만요. 사장님, 이게 뭐예요? 뭐예요? 예. 송록. 아, 송록이.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얘 저는 이게 파란색이었어요. 파란색인 것만 네. 아는데 파란색인데 이제 네. 무궁무늬로 이 색깔이 나요. 와, 진짜 송록 얼핏 봤을 때 저는 통통해서 미인 종류인가 했더니 미인 종류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여쭤봤어요. 와, 얘가 송록. 와, 얘도 굉장히 오래됐겠네요. 그렇지. 진짜 예쁘다. 자, 한번 심으러 가겠습니다. 이렇게 귀여운 온슬로우입니다. 제가 여기 분에다가 요 온슬로우를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. 예쁘죠? 네. 너무 귀엽다. 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아서 심어도 예쁘겠다. 못아서 심으면 그 화분에는 안 예뻐요. 그러니까 여기는 나란히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요 화분 너무 예쁘죠? 제가 이거 화분 찾았더니 사장님 또 저를 또 이렇게 주시려고 또 데려고 왔다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이거 아니요, 고흙 조금만 넣고요. 이거 예. 이게 마사키가 굉장히 가는데 얘가 굵어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러면 제 거 흙만 넣으세요. 제 거 예. 깊지 않으니까. 제 흙이 워낙 두꺼우니까. 예.
굳이 그거 안 해도. 네. 준비물은 토동이 흙이요. 네. 아, 토동이네 흙. 맛있게 주저진 토동이 네. 흙입니다. 토동이 흙. 요거는 진짜 써보신 분들이 아주 흙이 좋다고 하초가 뭐 야생화도 그렇고 다육이도 그렇고. 저 오늘 자랑할래요. 흙 몇 개 나갔는지 한번 자랑해 물어봐주세요. 보세요. 네? 오늘 흙 80개 나갔어요. 우와, 진짜. 네.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흙 너무 좋다고. 매장에 오셔서 직접 가져가신 분들이죠? 사갖고 갔는데, 네. 아, 너무, 저는 흙 좋아하시면서 오시는 게 제일 행복해요. 그러니까요. 예쁘게, 예쁘게 심어보세요. 예, 예, 흙 더 올려주세요.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, 이렇게 맞춰보니까. 네. 조금 더 올려주세요. 더 올려요. 그냥. 네. 올리고 꽂으세요. 네, 차라리. 꽂아도 네. 될 것 같아요. 이런 거 심을 때는요, 네. 그냥 네. 올린 다음에 꽂으시는 게 제일 예뻐요. 어차피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제 보니까 새꿀을 달고 있는 애도 있어요.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로 하세요. 새꿀 있는 애는 가에다가 네. 널찍하게 해서 요 뿌리 요 정도 네, 그 정도면 돼요.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서 네. 이렇게 잘 잡아주고 아, 우리 이렇게 애들 앉혀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. 새고 있는 애를 먼저 자리를 해줘야 되겠다. 집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가생이 잡고 네. 네. 여기 잘 잡았어요? 네. 자, 이렇게 새끼 이렇게 잘 데리고 있으라고. 이거는 조금 짧은 듯한데 얘네들 네. 얘네들 한번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저는 이거 온슬로우 처음 얘를 온슬로우는 정말 국민 다육이잖아요. 아, 얘도, 아, 네 그래요? 국민 다육인데요. 얘는 실전 진짜 이쁜 짓을 정말 많이 한답니다. 이거 무거운 무거울수록 정말 예뻐요.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. 아, 단점 있어요? 이 녀석이 네. 봄에 응애가 잘 와요. 보통 우리가 충이 네. 보통 깍지도 있고 응애도 있고 네. 그 다음에 그 나비, 나전 나방 뭐 이런 예. 충도 있고 진드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온슬로우는 한 4월쯤 되면 네. 날씨가 따뜻해서 4월쯤 되면 충이 오는데 그 충이 그 깍지나 이런 게 아니고요. 응애로 와요. 아. 여러분들 응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아직 있으세요. 저도 응애가 몰라요. 뭐냐면 죽은 개처럼 아, 까맣게? 예, 까맣게 죽은 개처럼 올라와요. 근데 응애는요 그 옮겨요. 우리가 보통 깍지는 지 자체에서 그냥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진딧물도 한번 생기면 막 여기저기 번식하지는 않아요. 그 나무 하나에 있고 나무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옮겨 타니까 있는 건데 이 응애는요 딱 응애가 왔다 그러면 얘를 얼른 대피시켜 가지고 나홀로 독방을 쓰게 해야 돼요. 얘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애들한테 옮겨요. 옮기니까. 예. 네, 그러니까 얘는 그 만약에 응애가 안 오게끔 미리 처방을 해주시는 게 좋죠. 예. 충제라든가 균제라든가 미리 예방을 해주시고요. 예. 그다음에 봄에는 자주 더 예방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여름에 물을 굶겼을 때도 벌레가 안 오고 좋답니다.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. 어우, 제가 말한 사이에 우리 흑범맘님 그새 손이 빨라지셨습니다. 요거 지금 얘는 조금 뿌리가 약해서 아니 네. 짧아서 제가 네. 흙을 좀 높였거든요. 그래요. 그래서 그냥 올려놓고 얘는 지지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기 아가가 있어. 아가가 있어서 지그재그로 좀 심었거든요. 예뻐요. 예뻐. 이렇게 해서 여기 지지대를 해주면 얘는 자리 잡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지그재그 좀 네. 느낌이 나나요? 네. 그리고 마감마사를 이제 그 위에다가 아 이쁘다 소립으로 그쵸 딱 맞네요 딱 말고. 맞아 네 이거 네, 예. 이거 고고, 말고 고고. 이거요 그거요 네. 이렇게 해주고 마감마사를 해주고 네. 자리 잡은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그 자리 잡은 다음에 물을 주시면 훨씬 좋고요 네. 어머 우리 드니도 와 있어요. 준이도 구경 왔어요. 제가 네. 얼마나 숙제를 잘하고 있나? 응원해 주려고 지금 와 있네요. 저 녀석. 밖에서 놀다가 지금 제가 숙제를 한다니까
쟤도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보려고 왔나 봐요. 기특기특하죠? 어, 자기가 불량 있던 시절을 잊어먹고요. 그냥 개냥인 줄 알고요. 맨날 간식만 달라고 떼쓰고요. 놀아달래요. 그래서 아까는 놀아줬어요, 정말. 어, 고양이들이 좋아한다는 애장품, 털 달린, 새털 달린 장난감 갖고 한 아, 30분 그래요? 놀아줬네요. 네. 아, 됐다.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이렇게 심어놓고 네. 그거 한번 뿌려주면 좋죠? 예, 몰약 카르베를 뿌려주신대. 요거 지금 제가 다 심어놓은 온슬로우에다가 지금 얘 달기는 물 이렇게 심고 나서 물 주는 거 아니잖아요. 근데 요 카르베, 요 카르베를 물에 희석해서 요거는 뿌려주면 어, 살충제도 되고 어, 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몸살 아리도 없이 잘 클 수 있다고 해서 요 카르베를 많이 사용해요. 사장님 요 카르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? 충하고 균하고 네. 그다음에 강합성하고 거기에 성장 촉진하고 옷자람 방지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정말 멀티예요. 근데 얘가 방부제가 한 개도 안 들어있고 화학물질이 없잖아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여러분들 댁내에 쓰실 때도 진짜 좋고요. 희석하는 비율은 병뚜껑. 아까 병뚜껑 그 여기 요게 지금 제가 요거 요 요게 지금 요번에 새로 장만한 그 기존에 쓰던 요거 500ml죠? 네, 요거 500ml예요. 500ml에다가 네. 요거 지금 2ml 넣었어요. 2ml. 요 뚜껑이 있거든요. 예, 예. 요 컵이. 예. 요 컵이 있으니까 2ml 넣어 가지고 네. 여기다 희석하면 이렇게 약간 네. 맑은 갈색이 나와요. 네, 네.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살짝만 스프레이 해 주면 돼.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. 아, 그리고 사장님 이게 네. 오렌지색으로 바뀌었어요? 예,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아~ 그래서 예전에 거는 네. 너무 효과는 좋은데 구정구정한 냄새가 너무 심했죠. 가정에서 쓰시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요번에 그 냄새를 최대한 억제해 주는 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. 아, 그, 아니 저는 네. 그 저녁에 뿌려야 되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 달기들이 네. 겨울이니까 실내에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녁에 뿌려놓으면 조금 눈총을 받기도 했답니다. 그쵸, 요거는 맞아요. 아 그런 냄새가 좀 없으니까 이제 좀 눈치 안 보고 얘네들 팍팍 줘도 되겠네요. 한 보름에 한 번씩 저 두 번 주었거든요. 한 달에 한 두 번? 20일에 한 번 정도 보름에 한 번 그렇게 주셔도 돼요. 네. 이렇게 해서 카르베도 어,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아이들 뿌려줬더니 더 얼굴에 화장을 해서 그럴까? 좀 더 예뻐 보이는 거 있죠? 네, 오늘 저 이렇게 온슬로우 예쁘게 심었습니다. 진짜 예쁘죠? 국민이 다육이 온슬로우, 저도 이제 국민이 다육이 온슬로우를 예쁘게 품었답니다. 예, 이제 앞으로 자라가는 모습 예쁘게 잘 키워서 또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진짜 어떻게 자랄지 굉장히 궁금하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